우리는 모두 평화를 꿈꾼다. 그러나 평화보다는 분쟁과 다툼이 난무하는 이 시대. 과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한국 선불교의 대표적 참선 도량 중 하나인 대구 동화사. 신묘년 새해를 하루 앞둔 2010년 12월 마지막 날. 이곳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신학자 폴 니터 교수와 캐서린 코넬 부부다. Hello. Good to see you. I'm really happy to see you, Robert. Yeah. Besides that, yeah, if we could touch each other like this without being seen, without meeting, yeah. before this, like at least more than 3,000 times, we cannot see each other like, yeah, like yeah, this. Yeah, yeah, right. Yeah. So we want to take advantage. Oh my. Yeah. Exactly. Yeah. Yeah. 어떠한 인연이 오늘 이들 부부를 이곳으로 이끌었을까? 가톨릭 교회의 사제 출신인 폴 니터 교수는 다원주의 종교 신학의 세계적 권위자다. We here, we just do the three full bows, but very slowly because I know he has a problem in his knees. Uh-huh. Sure will. How we are doing? Okay. Okay. 수십 년간 무슬림과 힌두, 불자들과 교류해 왔으며, 특히 불교 수행법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지만 한국 불교와는 첫 만남이다. Well, my hopes in this trip were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n Zen Buddhism. I had studied Zen and Buddhism, but especially in Japan and then Chinese Buddhism. But I did not know that much about Korean Buddhism, and it was just good to be able to understand it right in the middle of it, you know, with people who are living it. 종교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평화 실천 운동을 전개해 온 폴 교수에게 한국에서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 ...대구 팔공산 자락에 자리한 천년 고찰. 산사에 겨울이 깊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머물다 가는 이곳. 한국 불교의 산맥을 이어온 금당 선원에서는 동안거 정진이 한창이다. 겨울 한철 석 달 동안 일체의 산문밖 출입을 삼가한 채 오로지 참선 수행에만 정진하는 시간. 말과 글을 떠난 세계다. 도착 첫날, 이곳 동화사 금당산원의 가장 큰 어른이자 한국 선불교의 대표적 선승인 진재 대선사를 만나러 가는 길.
오늘의 만남을 위해 미국에서부터 꼬박 2박 3일을 걸려온 참이다. 문길이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차운데. Yeah, mainly because while you're coming here, even though it is very cold outside, it is very long distance from America to Korea. But we are happy, we are delighted, and we feel very honored to be here. 굉장히 여기 와서 행복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리를 잡자마자 큰 스님이 한 말씀 던진다. 예, 동화사 예, 염화실에는 대산이 가려가지고 모든 부처님과 역대 도인도 산성을 칭견하지 못하며니 폴 리트 교수님은 대산 철벽이 가리가 있는데 어느 곳에서 산성을 볼랍니까? 말로만 듣던 선문답이다. How do I see here? And well, I see you as a 뜻도 깊이도 알 수 없으니 애써 답을 구해본다. 서양의 신학자에게 선문답으로 첫 인사를 건넨 진제 대선사. 선사는 1954년 서구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속세 나이 33인 1967년 향국 선사로부터 깨달음을 정식 인가받아 경허 선사로부터 해월, 운봉, 향국, 진제로 전해지는 한국 선불교의 법맥을 잇고 있다. 목도리를 아마 선불하러 가져올 건데 오늘. 아, 그래요. 예. 지금 이제 감기 기운이 조금 있으신데요. 아, 그 목소금이 필요한데 목소금. 그렇게 목소금 하나 가져올까요? 네. 보자. 시작. 예. 네. 저기 저 뭐고 명주 목도리 하나 걸리시면. 네. 목도리를 갖고 올게. 먼 길을 오느라 고단한 손님을 위해 선뜻 명주 목도리를 내주는 대선사. 선문답으로 인해 잠시 긴장됐던 마음이 풀린다. 잠시 후 진제 선사가 선물을 건넨다. 진하 그 거사께서 받아 가지신다. 이 불명을 진하 거사에게 이 본문을 보여드린다. 식득 진화하면 참 나를 알아 얻을 것 같으네. 역겁 여여해서 응말연토록 여여해서 비난이 없어서 만법이 부족해서 만가지 진리의 법이 부족함이니 위 인천사라 하늘세계가 인간생에 진리의 수승이 되리라. 신모년 새아침 동화사 조실 진제가 서람이로다. 진제 선사는 폴 리터 교수에게 진나, 즉 참나라는 불명과 함께 화두를 주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의심을 가고 앉고 눕고 일하고 거동하는 그 가운데 천번 만번 의심을 밀미로다. 이렇게 참나를 찾는 화두가 마음이 우려나 하도록 일념이 지속될 것 같으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문에 문득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나보다는 너와 나의 소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폴 리터 교수에게 지금까지의 화두는 줄곧 너였다. 그러나 참 나를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는 진제 스님의 화두는 폴 리터 교수에게 새로운 수수께끼다.
2011년 신묘년 새해 첫날이 밝았다. 진제 대선사와 폴 리터 교수가 함께 평화를 이야기하는 날. 사부 대중이 각자 가슴을 밝힐 마음의 등불 하나를 얻기 위해 법당 가득 모였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가. 이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씨름을 해서 일념이 지속되는 가정이 오면 천사람 만사람이 마음의 고향에 이르러서 억물련이 닿도록 편안한 진리의 낙을 누리는 동시에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과 같이 깨를 깨우면서 멋진 그 진리의 낙을 주고받으면서 생활하는 법입니다. I feel deeply grateful and deeply honored to be here with you this morning. I do believe that the well-known statement of Professor Hans Kung is urgently true both internationally and nationally here in Korea. There will be no peace among nations without peace among religions, and there will be no peace among religions without greater dialogue among religions. Political and religious are very different, and yet I venture to say that they are not unrelated. To overcome the causes of interreligious clashes would be a major step in overcoming the causes of political conflict. 가장 평화로워야 할 종교가 가장 폭력적일 수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다. 종교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지만 폴 리터 교수는 그 차이 때문에 오히려 서로에게 특별한 것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바로 종교 간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이유다. It has been a source of violence, but that, I believe, is not due to the true nature of religion. Religion, it, by its very nature, calls people to connect with each other, to understand each other, to have patience with each other, and to forgive each other. So I think the resources for peace that one finds in religion are much greater and then the resources for violence. 누구나 평화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존재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대부분 나 아닌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너 때문에 혹은 너만 아니었다면. 'Because I have so much to learn from you. I need much time. 하지만 폴 교수와 진제 스님은 상대를 탓하는 그 마음 너머에 나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Well, I think much of the conflict that exists between nations and between individuals can go back to the teachings of the Four Noble Truths, that the cause of suffering is tanha, trishna, self-seeking. That we try to make ourselves the
more important than others. Now, why do we do that? I don't want to go into a long theological, philosophical consideration of that, but I think a lot of it has to do with our ignorance and therefore our fear. We are afraid of losing our identity. We are afraid of being taken advantage of. 참 대한민국은 다 아시다시피 참 6.25도 벌어졌고 오늘날 또 그러한 갈등이 벌어지는 징조를 보이고 있는데 7천만 국민이 크게 눈을 떠야 됩니다. 7천만 국민이 모든 분들의 눈을 크게 떠고 이 시비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시비 갈등이 없기 위해서는 나라는 허상을 다 놔둬야 됩니다. 나라는 허상. 참나를 모르는 때문에 그걸로 쫓아서 8만 4천 번이가 일어나거든요. 미워하고 고아하고 시기 질투 욕심 이게 다 중생의 용심입니다. 고통의 근본입니다. And I see, I have come to realize during this trip.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볼 교수와 진재 선사는 같은 듯 다른 답을 내놓는다. We have conflicts. We do not resolve our conflicts with violence, whether it is a neighbor next door, someone who makes noise downstairs, and I get angry, and I go down, and I bang on the door, and I hit him or shoot him. That will only create more. We have to try to understand why and try to experience what is usually their fear or their anxiety or their offense. They think that we have offended them. And to try to reach out with them. But underneath it all, when we look at someone, when we respond to someone who has been aggressive towards us, we have to try to believe that they, in their basic nature, are good. That what they are doing because of ignorance, or because of having been harmed, that they are not acting out of their true nature. And again, as the Buddha said in the Dhammapada, we will never overcome hatred with hatred. We can overcome hatred only with love. 그거는 중생의 다 많은 생에 지은 습기입니다. 중생의 근본업이다. 중생의 근본업인데 이 근본업을 없애는 데는 참나를 발견하는 선수행을 해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아집과 허세가 싹 없어집니다. 그러면 뭐 온 세가 평화를 이루어버리지요. 아집과 내라는 그거는 뭐 뿌리 뽑는 데는 참선 뿌리는 없습니다. 그 진화를 발견해가지고 그 진화 가운데 고향에서 막 생활하면 막 그거는 갈등 시비가 없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미뿌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인류는 뭐 인간은 모든 갈등에서 초연하고 대자유인이 되고자 할지인데 참나를 발견하는 이 선수행은 일생생활 가운데 꾸준히 닦고 닦아라 하는 원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갈등과 투쟁이 다 없어지고 편안한 나날이 있습니다. 물질 풍요가 그 풍요가 아닙니다. 상대를 갈등과 질투의 대상이 아닌 이해와 사랑의 대상으로 포용하여 얻는 평화가 실천 행동이라면 참 나를 밝혀 얻는 평화는 영적 수행이다. 그렇다면 사회 속에서의 실천 행동과 영적 수행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진재 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은 이후 실천과 수행의 문제는 폴 교수가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됐다. I believe that the purification of the self also takes place in the action of trying to purify and change society.
when this was my experience when we were working, my wife and I, in El Salvador. The action of working with poor farmers, campesinos, who were oppressed, who were persecuted, who were tortured, to see their bravery, to see their courage, to see their hope, to see their ability to laugh in the midst of suffering, that was for me a purification of myself. So we purify ourselves when we sit on our cushion, but we purify ourselves when we are on the streets working to help the poor. So I do believe, my opinion, that we have to be doing both at the same time. What do you think of that? 불자로서 두 가지의 어떤 과제가 삼구 보려 하중생인데 그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어느 것이 선후가 어느 것이 먼저 참 어느 것이 선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늘 따라다닙니다. 예, 그러나 결코 불교는 그 사회 구조 변화라든지 중생의 고통이라든지 많은 사람의 불행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분쟁과 갈등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평화와 정의 실천 활동을 해온 폴 니터 교수. 폴 교수는 일찌감치 천주교회 사제의 길을 택했었다. 이후 사제의 신분을 접고 신학자로서 다양한 종교인들과 교류하며 종교 간 대화와 평화운동을 실천해왔다. 또 부인과 함께 엘살바도르의 민주화를 지원하고 달라이라마, 데스몬드 투투 등 세계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평화 실현을 촉진하는 등등 사회 정의와 평화 운동에 참여해왔다. 이런 폴 교수에게 다른 종교는 배척해야 할 대상이 아닌 오히려 나를 이해하기 위한 훌륭한 거울이었다. 특히 불교는 자신의 종교를 좀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안경이 되어주었다. Well, this Buddhist practice, having to, as you said, work with yourself in practice and in meditation,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we Christians, I think, can learn from Buddhists. May I, with all due respect, ask a question of you where perhaps, maybe, Buddhists might learn something from Christians. 우리 불교에서는 보건대는 그 예수교 천주교에서는 봉사와 사랑을 실전에 옮기는 것을 아주 감탄합니다. 예, 그 이제 우리 불가에 있어서는 바른 수양을 해서 바른 일지 중생을 거닐 수 있는 바른 진리의 눈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기 눈이 어둡는데 모든 중생을 안락국대에 인도할 수가 없거든요. So would this be a correct way? Would this be an acceptable way of stating what I think Khunsunim has just said? Namely, we have to practice and we have to act in the world. Both are necessary. We have to do both at the same time, but practice is more important. 자기 눈이 밟아야 모든 중생을 이끌어서 알라 국토에 인도할 수가 있고 바른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After I could seek. 그러니 불가에 있어서는 부처님법에 있어서는 자기를 바로 보라. 자기 가운데 모든 진리가 있으니 자기를 보러 바로 봄으로 인해서 천상천하 요하독전의 자제를 다 갖춘다.
참나를 깨닫기 위한 끊임없는 수행,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이제 폴 교수에게 이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의 문제가 아닌 함께 굴려야 하는 또 하나의 수레바퀴가 되었다. 그렇다면 진제 스님으로부터 받은 화두,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깨쳐야 하는 참나, 부모에게 나기 전 참나는 누구인가? 겨울철 석달, 여름철 석달, 안거가 진행되는 동안 일체 외부인의 발길이 허락되지 않는 것. 참선 수행 도량인 동화사 금당 선원이 모처럼 북적인다. 한국 선불교의 정수라는 화두 참선, 일명 간화선 수행 현장을 직접 돌아보기 위해 나선 길이다. During the retreat. 벽 안의 신학자를 위해 꼭꼭 닫혔던 금당 선원이 살짝 선방문을 열었다. 간화선은 화두를 잡고 그것을 의심하고 또 의심해 나감으로써 마침내 그 의심 덩어리가 타파되어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이다. 한국의 선맥을 잇는 참선 도량으로 수많은 도인들이 배출되었고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수행승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오늘도 40여 명의 수좌승들이 하루 14시간씩 참선 정진을 하고 있다. I would see the uniqueness of Korean Zen Buddhism to be A, in the seriousness of the practice. I have been very impressed. I must say I have been inspired to see how committed the monks and the lay Buddhists, Korean Buddhists, are to their practice. And then secondly, what has struck me and what has also intrigued me has been the centrality of the koan, of the hwadu, in the practice of Korean Zen Buddhism. I have been acquainted with the koan practice from my study of Zen, but to be honest with you, the koan practice never really appealed to me. But here in Korea, I have seen that it has a power. It has a power to really affect people, but it's a power that I don't yet really understand. 스승으로부터 받은 화두 한 자락에 의지해 생사 해탈에 대한 참 의심을 품고
끝까지 묻고 묻고 또 묻는 화두 참선. 걷거나 눕거나 일하거나 시냇 물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흐르듯 그렇게 흘러서 나중에는 시간조차 화두에 대한 집착조차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깨달음에 이른다. 저 같은 경우는 세속의 삶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어떤 세속적인 욕망이라는 것이 한 군데로 특별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모아진 이렇게 포커스가 없는 상태에서 그저 욕망만을 쫓아가는 일이 다반사고 그 끝은 결국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행이 주는 이제 목적과 목표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쓸데없는 잡생각들이 더 치성하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처음 공부할 때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화두를 이제 하는 원인이 그런 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화두를 하는 것이거든, 일심으로. 그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공부가 좀 이제 좀 있고 자기가 또 이렇게 집중이 되고 또 하다 보면 이제 그 이제 또 그런 망상들도 이제 한두 번 하다 보면 그 허망하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웃게 되거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뭐 바로 이제 망상이 들어올락치면 이제 화두로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화두 참선은 종교이기 이전에 마음의 고향에 이르기 위한 수행법이라 한다. 누구나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수행하면 다다를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 있으나 다만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이 몸띠는 썩어 없어지니 잡단 거 아니다. 세상 사람은 4대 육신 이걸 가지고 나를 삼지만, 이 불교 참나는 우주가 생기기 전 아주 그 참나, 그걸 이제 항상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나의 고향에 있다 이르러 크게 깨달을 것 같으면, 그 땅에 이를 것 같으면 아주 비고비어서, 나도 없고, 내도 없고, 본부도 없고, 성인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미안도 없다. 아주 밝은 대낮에 태양이 비쳐서 첫째 만물이 드러난 것 같지. 그렇게 갖춰져 가 있다. 본격적인 화두 참선을 위한 폴 리터 교수의 한국 선기행은 대구 동화사에서 부산의 해운 정사로 이어졌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해운정사는 산속에 들어가 있는 선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수행법으로서의 선을 구현하고자 하는 진재선사의 뜻이 담겨져 있다. 이제 참선을 하실 때는 팽자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손을 백명 밑에다 이렇게 딱 붙이거든. 가슴을 쭉 빼거나. 그러면 이 바른 자세가 딱 됩니다. 바른 자세가. 눈은 이미 딱 아래에다 딱 둡니다. 보통으로 떠가 있습니다. 지하를 꼬나볼 필요도 없고, 딱 알로, 왜 이미 딱 아래라 하냐, 그 같으면, 이 몸뚱이 자세를 바르게 딱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심을 밀고 하다 보면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참나를 모르니 어떤 것이 참나던고 내 의심을 천번만 하다 보면 막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밤낮으로 흘러갑니다. 하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흘러갑니다. 며칠이고 막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흘러가다가
온 천지가 의심덩어리가 되어서 막 보고 듣는 거 다 잊어버리고 시간도 다 잊어버리고 이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상대를 보는 찰나에 막 하도가 박살이 나면 아 억만년 전 나의 참모습이 딱 드러납니다. 그 가운데 모든 84,000 진리의 법문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참나 가운데. 그러면 대자유인이 됩니다. You can have a foot too. 30년이나 명상을 해왔지만 의자식 생활에 익숙한 서양의 신학자에게 무릎을 완전히 구부려 앉아야 하는 간화선 자세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Actually, I think it would be better. Do you? Yeah, see, because this knee is really... Yeah, yeah. And as a... It seems to us you are very good at sitting. Well, I think I have younger knees. I am used to sitting on a bench. And that's how I always do my meditation. And they do not use benches here. So I am a little bit a foreigner, a real foreigner. 가나선은 원류를 내가 설명하겠다. 그리 나라 그 말마. 그래도 가능하면 정자세로 한국의 간화선을 배워보려 하지만 순탄치가 않다. 말하노. 자기는 괜찮. 여기 다리 많이 아프시냐고 그러니까 농담하시는데 아 괜찮다고 그랬지만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못 걸을지도 모르겠네. 아이고. 그 무슨 말이야. 아. 농담이시죠. 참선은 꼭 이리 해가지고 이리 하는 게 아니면 꼭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배울 때는 요리하고 그리고 또 저 몸에 연세가 많고 다리가 안 좋으니는 막 의자에 딱 앉아도 되고 침대에 누워도 되고 참선은 꼭 앉아가 하는 게 아니야. 밥 먹는 가운데 모욕하는 가운데 세수하는 가운데 산책하는 가운데 자는 가운데 12시 가운데 일용에 가고 오고 말하고 막 일체적 생활하는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참나던고 거기에 몰두하는 겁니다. 화두 참선법을 배우느라 땀을 흘린 폴 리터 교수가 경내에 세워진 눈사람을 보고 진제 스님에게 물었다. Are they enlightened? 그런데 이 눈사람이 견성을 했느냐고 했습니다. 진묵깜전에 하셨어. 아, already long time ago. Long time ago. 과연 깨달음은 언제 어떻게 오는 것일까? 진제 스님으로부터 받은 화두를 들고 본격적인 참선이 시작됐다. 죽비 소리만이 매서운 가운데 달아나고 잃어버리고 붙잡아 오면 어느새 다시 저만치 달아나는 화두. 화두 참선은 지워도 지워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온갖 번뇌 망상과 작은 바람에도 사정없이 흔들리는 시기, 질투, 욕심 등 내 마음 자리와의 끝없는 싸움이다. When Jinje Sunim gave me the Huadu, I felt gifted. I felt that I had received a very special gift. But I also realized or felt that it was a gift that I could not at the moment fully appreciate. And during these past few days, I have felt that it does have
something, a certain power or a certain, it provides me with a certain opportunity to focus my practice of meditation, just to sit there and to really, really try to not just to think about, but to feel and to absorb the question of who was I before my parents conceived me? Who was I? It both grasps my mind and then takes my mind beyond my mind, something like that. 마음의 고향에 이르는 길. 말하자면 화두는 그곳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셈이다. These, 바로 공양 역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수행이자 수련이다. 그래서 이를 법 공양이라고도 한다. 바로 공양은 자연과 무중생들의 노고를 생각하고 공양물이 자신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감사하며 열심히 수행해 깨달음을 얻겠다는 엄숙한 의식이다. 공양을 할 때는 자신이 먹을 만큼만 음식을 덜어 깨끗이 비워야 한다. 또한 일체의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바루나 수저 부딪히는 소리, 음식물 씹는 소리 등도 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고요하고 엄숙했던 탓일까? 캐서린에게 공양은 힘들고 낯선 의식이다. 첫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바로 공양을 마친 폴 리터 교수. 오랜 수도의 생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For me personally, because I spent some 20 years in Catholic, a kind of a Catholic monastery, Catholic religious life, most of our meals were always very in silence and taken in a very solemn way. So this was, in a sense, not unusual for me, but the formality of first this bowl, then that bowl, and that was somewhat difficult. But I like how environmentally sound it is, that everything that you take only as much as you need, and that everything is cleaned away and used by either ourselves or for the hungry ghosts. Mm. So I like that very much. 다양한 불교 전통의 수행법들을 폭넓게 체험해온 폴 리터 교수에게 한국의 화두 참선법은 강렬하고 치열했다. 그 끝에 이르게 되는 깨달음의 경지. 폴 교수에게 간화선을 통한 참나. 깨달음의 세계는 새로운 발견이다. 너도 없고 나도 없으니
네가 곧 나이고 내가 곧 너인 세계. 너와 나를 분별하지 않으니 이기심도 시기 질투도 분노도 없는 참 나의 세계. 하지만 지금까지 주로 사회적 실천운동에 조력해온 폴 교수에게 그 경지는 아직 쉽게 가늠되지 않는다. From what I have experienced and what I have seen of the depth of practice and from what I have seen of the friendliness of the inner peace and of the compassion in the monks, in Jinje Sunim himself, but also in the monks, I know this is a good practice. This is something very valuable. This is something I think we in the West really need. But if I am standing before someone who is suffering, perhaps someone, a starving person or a starving child, or I see a village that is starving, I have to work to meet the needs of the people of this village. Now that doesn't mean I want to not practice my wadu, but this has to be part of our practice. Now I see both of these as one is very important for the other. You cannot have one without the other. 이에 대해 진제 스님은 말한다. 모든 개개인이 참나를 닦는 수행을 함께 한다면 시비 갈등은 애초에 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요. 설사 일어난다 해도 너와 내가 다르지 않으니 시시비비는 사라지고 복과 지혜가 있을 뿐이다. 참나를 깨달으면 영구히 고통에서 초연해지고 갈등이 없어지고 편안한 진리의 깨달은 세계를 누리는 것이 깨달음의 세계이고 그것만 니니 내니 없습니다. 천지 온 천지가 세계가 한 집이 온 유정무정 행행색색 내 몸으로 둘이 아니다. 마음의 바탕을 개발하면 거기는 84,000 밝은 지혜가 있고 84,000 복과 덕을 갖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갖춰가 있건만은 사람이 그걸 모르고 보배와 고방이 있는데 마음의 고향이 그걸 모르는 때문에 이르지 못하고 쓰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분들이 일생생활 속에 마음의 고향에 이르는 이 수행법을 쭉 듣고 실행을 하루하루 해서 그 고향에 이르면 억만년이 다하도록 복과 지혜를 암만 써도 다함이 없는 것을 누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너와 내가 없는 참 나의 경지, 마음의 고향이 있다. 그러나 바쁜 일상사, 세파에 지치고 휘둘려 미처 알지 못하고 다다르지 못할 뿐이다. 오매 불망 참 나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 모든 걱정과 근심이 오직 내 욕심, 나의 한 생각에서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시어머니한테 고맙다는 생각은 전에 못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 5분 동안에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이런 말을 제가 남편한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건강하게 착하게 이런 아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처사님 많이 몸이 편찮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아프다 하면 누가 듣기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좋아요. 무조건 내가 건강하고 마음이 편하니까 좋아요. 새해가 밝았다.
이맘때마다 우리는 저마다의 소망 하나씩 매달아 본다. 그리고 그 소망은 대부분 누군가를 향한 혹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 대신 참 나를 밝히는 화두 하나쯤 간절히 구해볼 일이다. 그리고 참 나를 찾아 오매불망 간절한 여행 한 번쯤 떠나볼 일이다. 떠나기 전날 볼리터 교수가 진제 스님을 찾았다. Jinje Sunim is now my teacher because he gave me a dharma name and he gave me a wadu to think about. And I want to give him my first response to my wadu. Oh, but maybe it should be private. 그 대답을 해보고 싶대요. 화두를 깨치는 데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기간이 없다지만 막상 며칠 만에 답을 내놓으려니 71살 제자는 78 스승 앞에서 여간 조심스럽지가 않다. Well, my Guaduma is who was I? Who am I before my parents conceived me? And I've been trying to think on that. And during the meditation that we just had, this would be my first response. Who was I before my parents conceived me? I said, I am compassion. Compassion. 떠오른 답은 자비요, 자비입니다. 자비는 그러니까 뭡니다. 네, 그 생각을 놓으시고 간절히 일념이 지속이 돼서 막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1년 상태에서 모든 보고 듣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삼매에 들어야 된다. 그걸 명심하세요. 네. 혹시나 했지만 폴 교수가 제안한 답은 역시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 But that's what I told you when you talk. 이제 진제 스님이 전해준 화두는 폴 리터 교수가 미국에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가운데에서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평화운동을 하면서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오매불망 일념으로 내내 의심을 밀어붙여야 할 마음짜리 공부다. It's been just wonderful to be here. People have been so welcoming and generous, and I have learned so much from the morning meditations and the chanting and the Gamasan. Is that how you say it? Thank you. And so I received my how do you say? Your wadu. Wadu this morning, and so now I have some work to do to be thinking about that. So it has been just great. Yeah. Oh yes, I will take that very seriously, and I will be sending emails to Kunsunim to see if I have correct answers. We will be in our conversation, our Dharma conversation will be by email. Now you come to New York to visit. You should ask him. You have to promise. Come to New York. Okay. Okay. 평화의 새로운 해법을 찾아 한국을 찾았던 폴 리터 교수. 너라는 화두를 안고 왔던 폴 리터 교수는 진제 스님이 선물한 참 나라는 화두를 안고 돌아간다. 갈등과 분열의 시대. 너와 나 두 개의 화두는 폴 리터 교수에게 평화를 이끄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될 것이다.